자, 후원 표시 안 되니까 후원은 자제해 주시고요. 푸른고래님 33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소영이 비밀 기지인데 만들어 주신 거 찬이님이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풀리죠? 아, 공개 이미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액자를 문이 왜안 닫히지? 이거 뭐 회로 건들던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까 뭐 회로 건드렸어. 소영이가 뭐 파다가 여기 회로 하나 건드렸어요. 그래서 고장 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돌리면은 열리는 건데. 아, 감자도 여기 있고, 여기 소영이가 밭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스프링쿨러를 하거나 무한물을 만들어서 하라고. 근데 이제 무한물을 안 만들고 여기로 가서 양동이로 하나 퍼오고 하나 물 주고 다시 또 양동이로 가서 또 해서 퍼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개만 키울 수 있어요. 너무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밭 사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 꾸며놓은 거. 그래서 이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소영이가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 이래? 렉이 있네? 이렇게 있고. 아, 소영의 수호상자. 이거 아까 사과목님이 주셨더라고요. 떨궜다고. 감사합니다.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자, 감사합니다. 가지 씨앗을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소영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왜 이런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장맨님,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베두라지타운 새로 들어온 별법이라고 합니다. 아. 2학년생 별법이라고 하는데, 아, 이번에 새로 오신 주민이시구나. 템을 다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여기 템을 수정의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별범님이 그, 새로 만들어주셨다고. 너무 이게 미쳤는데요? 화려한데요? 인벤 세이브권도 와, 좀 챙겨드렸으니까 이거 만, 들어오시면 항상 이거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템 잃으셨다고 하는데 준비해드렸죠. 아니 이름까지 십자수만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그 곡괭이 두 개는 하늘님이 준비해주셨어요. 곡괭이, 하늘님이 또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네, 십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네. 이게 삭제됐는데 이게 잘 쓰겠습니다. 네, 그 인벤 세이브권 항상 잘 쓰시고 예.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찾아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과분해가지고 다 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럼 당연히 받아도 인벤 세이브권 바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지? 이제 폭죽은 있으신가? 그 인벤 세이브권 손에 들고서 우클릭하면은 뭐 화면 뜰 텐데 좌측에는 초록색 그 버튼 좌클릭하면은 네 들어오실 때마다 호박호박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두번 쓰면 이틀 연속 되나요? 아니요. 아, 예. 네, 괜찮아요. 다, 아, 또 그렇구나. 하나 또 드려야 되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 댁은 어디세요?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저는요, 네, 일로 그 오시겠어요? 네. 여기 배정받은 곳이. 아, 아이고. 혹시 폭죽 없으신가요? 부장님? 또 걸어가는 게 맛이죠. 근데 저 근데 또저 날아갈 일 죄송한데 많으시죠? 네. 그 오른쪽 위에 미니맵 네. 자시 줄이는 법그 있나요? 네모나게 됐나요? 예. 그러면 엔터키 위에 그 약간 돈 버튼? 그거 아하하하. 누르시면은 아, 네. 됐다. 아, 됐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일로 아, 오시겠어요? 10만 네, 치즈 살짝 폭죽 감사합니다. 한번 써야 되거든요. OY 소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만 치즈 감사합니다. 폭죽 한번 쓸줄 아시죠? 예. 저 어떻게 쓴 부장님. 줄 알아요? 네. 여기 고고. 근데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아, 위로. 그럼 폭죽을 한번 써버리게 되는데? 네, 쓰세요. 쓰셔도 됩니다. 아깝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아, 배정받은 곳. 여기가. 예. 옥탑방. 아, 폭죽을 안 쓰면은 못 올라가요. 네네. 여기 계단 있잖아요, 여기. 계단이 있나요? 여기. 여기를 못 올라가는구나. 왜 계단을 네. 안 하셨어요? 그냥? 그냥 옥탑방에 배정받아갖고 어차피 여기 마을 오려면은 폭죽 써서 와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네, 여기로 배정받았고. 그리고 침착맨님 혹시 저 한번 따라보시겠어요? 예. 여기 폭죽 그거 그냥 없으실 때마다 여기 네. 창고에다 제가 챙겨놨거든요. 여기다가. 창고에 보시면은 이 배드라운지 그 마을 창고죠? 네네. 여기에 폭죽 제가 조금씩 항상 넉넉하게 아, 뿌려놨으니까 이런 거 그거 막 가져가시면 마을 이거 그 뭐야 보급품인데 맘대로 갖다 파는 파렴치한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뭐 팀창맨님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죠. 제가 제가 반드시 죽이는 건 제가 할게요. 예, 제가 단죄하겠습니다, 제가. 예. 64. 혹시 이거 얼마 모기고 그러는 정도예요? 거 아니죠? 이게? 한 세트에 3만 원이요. 아, 3만 원. 하나, 둘, 셋. 그 가격까지 알아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 아니요, 39만 원. 아 저 여기 밥 음식도 여기 있나요? 여기 밥 여기 버릴게요. 아, 밥 밥. 드세요. 밥 여기. 허겁지겁.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네, 밥 드시고 여기만 더 챙겨서 하시면 즉사 한 분 즉사했다. 현단아님 즉사. 추추추추추 해야 돼요 이런 거. 맞죠. 그리고 저기 뭐지? 지금 사과목님이 예. 저거 만 저희 단 앞에 하는 거 세트장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가볼까요? 네, 여기 마을 남쪽에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아, 그, 나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좀 네네. 갈렸고. 아, 근데 밥. 어차피 서버가 오래 있으니까 언제 한번 또 있겠죠, 기회가. 맞죠, 맞죠. 네. 아, 튕겼다. 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 없어지셔서. 죄송해요. 아, 이게 버벅거리네요. 안 움직여. 아, 됐어요.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현창맨님? 예.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아, 안 들려요? 아. 나온다고는 돼 있는데. 선배님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선배님 마이크 한번 껐다 켜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설정에서 마이크 선택해서 본인이 쓰는 마이크에 잘 그거 선택돼 있는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예.
어? 됐는데? 뭐지? 왜안 들리는 거지? 내가 이상한 건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들리세요? 제죠? 됐다. 제죠? 됐어요. 아, 됐다, 들립니다. 됐다. 예. 내가 이상한 거. 이게 가끔씩 그런다고 그러대요. 저거 이쪽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툭 한번 쏘서 날아가면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 고양이 뒤쪽으로. 네. 갑니다. 네. 미쳤고. 어디 계시죠? 아, 여기다. 아, 여기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히사시부리. 히사시 부리부리부리. 많이 부자님. 계시네. 끊기다. 불안정해. 너무 불안정해. 오. 내 몸이 안 움직여. 프레임 드랍 있으세요? 예.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포키짱님, 네루짱님. 예. 짱짱하네.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단합대. 예, 안녕하세요. 세상님, 사카. 그거 언제예요? 아이돌 공연. 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요? 목요일이. 네. 이거 단합대 하면서 공연도 하나 보다. 네. 미쳤고. 녹음도 했어요? 녹음? 아이돌. 우리가 녹음을 연습만? 아니요. 연습만 걔는 내 했어요? 핵돌이에요, 내 핵돌. 내 핵돌이요, 내 핵. 내 내가 핵돌, 핵 아이돌. 아, 내 핵돌도 녹음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라이브예요, 아니요. 내 라이브. 핵돌은 노래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노래 실력이 늘면 안 돼요. 그래요? 에. 왜요? 실력이 늘면은 매력이 없어져서. 실력이 늘면 매력이 연습 없어진다고요? 금지. 에, 연습 금지. 라이브 유닛입니다. 에. 라이브로만 해요. 아니, 실력파. 그 개념이 실력파인데 노래 실력이 늘면 안 된다? 네. 예스. 네. 아, 못하는 게 매력이에요? 저희 노래 잘해요. 잘하는데요? 네, 잘해서 저희 실력 잘해요. 연습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치만 이제 노래를 부를수록 실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아, 노래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뭔가 실력이 줄어든대요. 아, 네. 하면서 점점. 네, 지금은 조현님 바다 잘하는데 괜찮은데. 연습을 하지 근데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노래를 원래 잘하는데 점점 부를수록 못해진다는 게좀 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보통 그걸 그거 그냥 50이래요. 뽀록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 맞는데. 아, 저희 그래요? 둘이 이거 딱 부르는 거 들어보면 바로 느낌 아세요? 네, 바로, 아, 네. 그래요? 어떤, 아, 근데 좀 네. 다른 분들 들어보셨어요? 어우, 진짜 든든하게 국밥처럼 많이. 좀 들어볼 수 그래서 있나요? 마침 무대가 있는데요? 예, 우리 좀, 무대가 있네. 예, 무대가 예, 뭐, 또 있네. 단은 아니더라도, 뭐, 몇 소절이라도 좀 들어볼 수 그래요. 있을지. 둘이 있으니까. 뭐 부를 뭐 거죠? 부르지? 뭐 아, 뭐, 부르지? 막, 여러 개 있어요? 또? 곡도? 나도 네, 탈래요. 저희가 진짜 딸탈리라 부를까? 모르는 노래도 가능해서 창민님 그냥 신청곡 아, 맞아. 빵빵 원하는 하셔도 곡 돼요. 아, 그래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곡 알려주시면 저희가 부를게요. 맞아요. 주주클럽에 16스물이요. 아, 주주클럽에 주주클럽의 16스물? 예, 잠시만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주주클럽의 잠시만요. 뭐 타자 소리가 막. 가사 검색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원래 곡도 한번 맞아요. 들어보세요. 주주클럽. 아, 들으면서 부르는데, 우리. 네. 아, 맞아요. 들으면서 불러? 창민이랑 네, 들으면서 불러요. 네. 신개념이네. 부를 거야, 포기장? 그 영상 부를 중요하죠. 거야, 부를 거야, 포기장. 이제 이거 보냈어, 내가. 아, 이걸로 오케이, 하자. 오케이. 오, 네.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어. 그 말해주면은, 오케이. 아니, 그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아니, 나 오케이. 아, 근데 시작하면 우리 하는 또 거야? 무반주인가? 무반주로 해야지. 우린 아유, 무반주가 오케이. 매력이잖아. 무반주입니다. 네. 무한주로. 야, 기대된다. 그러면은 오! 시작하면은 0초부터 알지? 오케이, 오케이. 와! 시작. 오케이. 허!
개고 예. 아우. 뭐야 언제까지 간주야? 예, yeah, 반주가 너무 길고. 원래 명곡이 짜증나. 길어요. 원래 명곡이 원래 반주가 예. 긴 법이에요. 시작부터 하니까. 네. 요 아 언제 시작해? 아 이제 나온다. 아 영어가 나오고 있었구나. 나 이제 16, 너 20살이야. 나 이제 16, 너 20살이야. 아이, 야. 너 20살이야. 야, 소키, 소키. 아이고, 나 어디까지. 너 20살이야. 어우. 야야야야 쇼킹 쇼킹 아야야야 쇼킹 쇼킹 아야야야 쇼킹 쇼킹 아야야야 쇼킹 쇼킹 넌데 전화로 내 나이라 마이크가 있구나. 아니 이게 리버브가 있으니까 너무 공허하게 들려. 와! 얍얍얍! 와! 와, 미쳤는데요? 진짜 쇼킹 그 자체였다. 예. 예. 고요숙의 외침 창법이네요? 마치 예능적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미묘한, 아, 예. 색다른 매력.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연습하면 할수록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하셨나요, 왕초? 예, 굉장히 아, 예리하게 이제. 한쪽. 아, 나도 뭐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 네, 돈이 없네 지금은. 네, 다 떨궈가지고. 오, 감사 감사다. 오, 만족하셨나? 아, 한쪽만 굉장히 예리하게 갈아낸 어떤 검 같은 노래였어요. 오, 예. 오 굉장히 뭔가 즐겁다는 거니까 최고? 예, 최고. 그러니까 뭐 팔 한쪽은 주고. 약간 다른 쪽 한 군데만 노린 듯한 뭐 그런 느낌? 몇 곡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 공연하실 때? 한 곡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들은 적이 없어서 다들 한 곡밖에 안 된다고 하셨구나. 없어서 저희 없어서 아직 다들 들은 게 없어요. 짧은 게 없어서 처음 할 때는 한 곡도 나쁘지 않아요? 아 박스리 네. 그 노래는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 즉석에서 정하시려고. 모르겠어요. 아, 즉석에서 정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 사과몽님도 하고 싶으세요? 노래? 아니요. 아 채팅창에 사과몽님 하고 싶으시다고.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예. 원래 노래를 좀 자주 하세요? 노래 못 그 못 불러서 죽죠 그냥.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은. 영광입니다. 아, 오케이. 와. 오케이. 예. 와. 안돼. 아, 네. 아 저도 무반주로. 도방으로 하죠 이거. 예예 아무거나 예. 아 뭐 불러드리지 근데? 오. 오케이. 부르고 싶은 걸로 부르고 싶은 걸로. 아 그럼 너무 신나시면은 보시면서 불러주세요. 예. 예스. 네. 아 사과목님 거는 제작권 걸린다고. 괜찮습니다. 걸려도 됩니다. 아. 도방? 왜?
아, 그 반주가 안 나와서 그런가? 고르시고 계신 건가? 어, 뭐야? 나왜안 들려? 뭐야, 부르고 계셔? 아, 부르고 계시구나. 아, 나를 보고 계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무섭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예. 무섭다 어어. 오케이 아, 버스 안에서 미쳤고요. 아, 춤까지. 아, 이게 손도 되는 버츄얼이었네. 어, 렛츠고. 아, 미쳤는데요? 아, 소리? 아, 또제 취향까지, 또그제 세대까지 딱 저격을 했죠. 허, 예, 허, 예. 딴딴딴 아니다. 1인 2역. 1인 2역 창법. 애기동자 창법. 집이라 가지고 저도 좀 답가를 하고 싶은데 집이라서 못 부르겠네. 완전 대박. 미쳤어요. 대박. 와. 와, 미쳤는데요? 와. 와, 장난이 아니에요. 대박. 거의 사편제에서 그 노래 배우는, 창 배우는 사람이 한 5년 차에서 그냥 중도 포기하고 자신만의 네. 음악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
굉장히 그 유니크한. 그럼 공연하실 때 사과목님도 하시나요? 아 저는 안 하고 네. 저희가 이게 팀전으로 할 건데 팀전으로 해서 벌칙으로 8명 중에 4명 사다리 타기에서 4명 노래 부르는 걸로 할 거거든요. 아 우승팀도 또 그 상품이 있고. 제 생각에는 요거 예. 운동에도 너무 좋은데 운동에 하고 뒤풀이로 네. 무한도전의 그 강변북로 가요제 있죠. 아 그런 것처럼 제가 흉물 빌려드릴 테니까 흉물 가요제 한번 하시죠. 흉물 위에서 좋은 아, 경치와 함께 예, 각자 노래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흉물 가요제 한번 하고 예, 끝나고 예, 예 괜찮은 좋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재밌겠다 좋다 좋다 예. 그래서 그 요즘에 뭐 그 많이 하잖아요 그 뭐야 광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을에서 한번 또 단합도 또 도모하고 아, 단합하면서 노래도 예. 부르고 16명이서 네, 뭐. 아, 그런데 그 왕촌님, 왕촌님은 네. 노래 부르러 오시나요? 저도 이제 그 날짜가 잡히면은 스튜디오에서 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 네, 언제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그리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흉물 가요제는 무반주로 하기. 예.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무반주 너무 좋습니다. 무반주 전문이죠. 예. 아 너무 좋아요. 아 지윤님 오셨네. 예. 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고.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 도계자 네. 아 씩씩하게 사신다고. 그런데 제가 뭐 좀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어? 아 제가 죽어가지고 없네요.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돈, 네, 돈 뽑아서 네. 드릴게요. 좀 저도 좀 보태야지. 뭐야, 뭐가 바뀌네? 가지 좀 있는데 가지 좀 드릴까요? 저도 가지가 좀 있는데 이거 선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아, 파란색을 좋아하신다고. 바로 좋아하지. 아, 가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만 하네. 가지 한번 볼까요? 아홉. 골든까지 한 줄로 채워 넣으셨네요. 와. 골든 라벨로. 골든까지. 와, 이거. 저 사장님이시니까요. 아. 와. 해 드린 건 없는데 참 주면 무조건 받죠.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저 사인 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와. 그 등 대세요. 자. 예. 네? 등 대세요. 예. 예. 아, 네. 자. 침 자, 와, 와, 와. 미치겠다. 자. 와. 너무 좋다. 부럽다. 와. 와, 부럽다. 아, 오른팔에 좀 묻었다. 좀 나중에 가서 아이고, 지우세요. 아이고, 이거 네. 문신으로 평생 간직할게요. 오, 네. 와, 부럽다. 네, 지워지면 말씀하시고 네, 또 해드릴 테니까. 네, 부럽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호님도 그 하세요 이거? 아이돌? 아 지윤님 물어보려고 같이. 했어요. 목요일 10시에 시간 있나요 지윤님? 저 완전 시간 있어요. 아 완전 시간 있어요. 오. 아니 그 공연도 하셔야잖아요 이거 아이돌. 맞아. 네. 같이 하니까. 아 그러면 또 지윤님도 이렇게 이 고요 속의 외침 창법으로 하세요? 네? 고요 속의 외침 창법이요? 서로 그 귀 맞고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한번 좀 들을 수 있나요 고요 속의 창법 외침? 네? 아 지금 예예 예, 여기 무대 예, 스테이지에서 세 명이 예. 모여야 돼 세 명이 아 세 명이 다 같이 해야 돼요? 네네 네, 아 그래 아 그러면 또 한번 또 부탁을 해도 될까요? 세 분이서 유닛으로 나오십시오 유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셔? 세상 나오십시오 어디 네 세상님하고 지훈님하고 해서 아유 안 계시네 야 이거 그냥 막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름대로 쓰셔야 돼. 이제는 그냥 아 이름대로 하려던 대로 칼레나를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새키지 새키지로 새키지 새키지 새키지. 아 그러네 내가 가운데구나 그럼. 팀복 입어요. 님들 여기 가운데로 팀복 항상. 아 옷도 있어? 아 옷이. 어 없다 죄송합니다. 갖고 없습니다. 내일 입겠습니다. 아 예. 예 갖고 오세요. 아유 팀복 입어야 되구나. 아 이제 스튜디오면 한국 저도 이제 답가를 해드리는데. 할 수가 없네요. 집이라 가지고 민원 들어와요. 집에서 부르면. 근데
그 약간 내핵 창법으로 불가능. 내핵 창법? 인원이 들어와서. 네. 약간. 아, 다음에 한번 날 잡히면 오늘 것까지 해서 두 곡 한번. 와, 두 곡 미쳐. 네, 다음에 좀 두 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주력 곡은 없고요. 신청곡 받아서 하는 유형이라서. 모르는 노래도 가능하니까 아무거나 신청곡 주시면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내루짱님하고 그 별범님도 가셔서 부르셔야죠. 저요? 네, 다음에. 네. 2인 1조로. 아, 2인 1조로? 왔다 팀복 입었다. 아, 왔다. 팀복 레전드. 도네님은 그 노래 하시지 않나? 가요적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매니저. 흉물 가요제 할 때 오세요. 하세요. 아, 녹음한 거만 틀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아무래도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스튜디오 가수는 그 네. 흉물 가요제 예. 심사위원도 있나요? 필요하면 넣고요. 참가자 전원이 채점하는 거 어때요? 기쁘다. 재밌겠다. 전원이 좋은데요? 전원이 전원 곡 채점하기. 재밌겠다. 그 흉물 가요제는 모두가 될 때. 그건 한번 뭐 단톡방을 파든 뭐 해서 한번 정해 보시죠. 아니 왕초가 되는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예. 그 되면 하는 거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예. 주장하는 이게 그게 있습니다. 예. 10명 이상이 되면요 어쩔 예. 수가 없어요. 모두 맞출 수가 없어요. 모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근데 다 이렇게 모이기 힘드니까 네. 목요일 날 할 때 단합회 네. 할 때 끝날 때 그런 뒤풀이 느낌으로 다 한 곡씩 부르자고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네. 그 목요일 날 그 초대석이 좀 빨리 끝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구경이라도 하러 최대한 갈 테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셔도 참석이 가능한 게 내루짱이 2인분이 가능해요. 남편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그 팀은 어떻게든 짝수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자아분리 플레이로. 예. 아, 예. 그러면은 히레나이드.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무튼 빨리 끝나면 뭐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쵸. 아, 옷을 입고 오셨구나. 예. 네, 준비했습니다. 아, 와, 멋있다. 어떤 노래 부르시나요? 어떤 거 부를까요? 아, 또 신청곡이에요? 부를까요? 카탈레나. 카탈레나? 카탈레나? 우리 어떤 거 부를까? 오케아야 된다면서요. 카탈레나 부르자. 예. 내가 노래방 그거 줄게. 예스. 아, 서로 그걸로 이제 요번에는 파트 나눴나요? 아니요, 아직 아, 세 분이니까 세 분이니까 그거 검색하는 거에 파트별 가사라고 검색하면 이름 나오는데 역할 정해? 아 카탈레나 파트별 가사 카탈레나 카탈레나가 세 명인가? 세 명 이거 싱크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추죠. 사실상 서로 소리를 음소거예요. 네, 서로 사실상 못 맞춰. 아니요, 싱크로 맞니요 이거. 아, 그러면 그냥 서로 소리 음소거하고 각자 부르면 돼요? 아, 각자 부를까? 일단은 그러자. 불러요. 너무 언니가 반주를 틀어야 될 것 같아. 예,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파악이 완료 다 되셨네. 작가주의적으로 갈 거면 재밌는... 맞추는 게 맞는데, 예. 그 도네가 반주를 틀 건데 네, 예. 이걸 오케이. 무반주 버전으로도 즐기면 자취로 예. V 설정 누른 다음에 있게끔 플레이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네 소리 음소거하면은 이제 무반주로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볼륨 조절해서 도네님 걸 내리면 네. 아 그냥 들어보죠. 어차피 그 노래 한번 들었으니까. 갑시다. 풀파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풀파워. 갑시다. 아, 나 이거 다 음소거 할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좋다. 와, 간다. 하. 예. 아. 오. 잠깐만. 예스. 하. 하. 춤추는.
작은 칼에 나도 도망가는 도망가는 아 리듬 타는 거 봐. 별범님 리듬 타는 거 봐. 아니 이게 북두신권 창법이네. 이게 갑자기 팡 터지네. 리듬 타, 리듬 탄다. 포기장, 포기장 리듬 탄다. 포기장 리듬 타. 몰입했다, 몰입했다. 와,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와, 근데 좀 전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 뭐죠? 뭐 연세대 이런데 이렇게 한국어 학당 다니는 외국인이 부르는 느낌도 조금 났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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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들은 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전에 두 분이 했을 때보다는 지효님까지 있으니까 뭔가 좀 중간중간에 조금 일반적인 음색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니 음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죠? 일반적인 그 음정.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포키짱님이 감이 어디 음정을 맞추려고. 아니 좀 약간 세균전 게임 해보셨어요? 세균전? 좀 약간 다 감염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유 예. 아 제 마이크가 조절 좀 덜 됐네요. 아니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요? 예. 아 좋네. 아유 좋다. 확실히 그 리딩하는 그 매력이 있네요. 리드를 해주시네요. 아, 기분 좋은데? 아유 예. 칭찬인 거죠. 아 완전 극찬이죠. 역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좋다. 역시 우리 리더. 아이고 나 리더. 아 리더였어요? 어유 나이 많아서 리더 아니. 아 맞아요 저 200살 리더 맞다. 아 나이로. 리더, 아 그렇구나. 리더. 네. 아니 실력으로도 리더예요. 예. 굳이 나이로 안 하셔도. 예. 네 제가 리더입니다. 예. 아무튼 잘 들었고요. 그 나머지 두 분이 십장님하고. 모겐. 아 모겐님. 모양이 백댄서 있어요. 백댄서. 네. 모겐님은 못 부르시잖아요 노래. 네 뒤에서 춤추는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에 십장님까지 들어가면 좀 더 하모니가 조화롭습니다. 화려한. 아무튼 너무 감상을 잘했고요. 오, 이 그룹의 장점은 모르는 노래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도 가능해요. 아예 모르는 거 진짜. 네. 아까 그게 아예 몰랐던 건데요. 맞아요. 아까 신청곡이 아예 몰랐던 거예요. 맞아. 혹시 마지막 신청곡 한번 들어보시죠. 캔디스 캔디스. 와. 오케이. 그 조관우의 늪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무한도 전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와, 이 노래 진짜. 혹시 가능하실지 왜냐면 좀 궁금해서. 오케이. 그러면 그 또 MR 틀어주세요. 예. 아니다, 이건 들으면서 해야 되나? 아니지. 들으면서 하나요? MR 들으면... 똑같을 것 같은데. 아 맞아. 틀어드릴 수 있나요? 들으면서. 네. 오픈북 창법. 들으면서 하기. 아예 그 진짜 그 뭐지? 들으면서 진짜 늪이다. 예. 그 우리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노래 시작을. 하나 둘 셋 해주시나요? 그 3일 가사 시작 전에 3일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이건 진짜 기립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 아 이건 기립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앉아서 들으면 진짜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이거. 예의가 아니다. 잠깐만요. 나 저 나 전 준비됐습니다. 세상님이랑 마이크 꺼야 돼. 나 들으면서 하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건 처음 듣거든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거 보면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만. 이게 바로 저희입니다. 됐습니다. 아니 나는 난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반주만 보고 하는 거고. 아니 다 잡아먹어. 아니 포키짱님이 다 잡아먹어 지금. 언제나 눈물이 까맣게 꽃이 피지 않게 눈에 닥쳐버린 내 가슴이 차가워 바람이 꿈이라 또 좋겠어 포기장 혼자 진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내겐 전부였지만 기다림에 익숙해진 가슴에 무수가 없었어. 이게 삼각 전략이지. 이게 트라이앵글 어? 스트레치지지. 같이 노래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우님이 제대로 부르면은 자꾸 포키짱님이 덮어버려. 이제 연세대 한국어 학당 학생들이
처음 듣는 노래 이렇게 하는 느낌. 왜 나만 끝났지?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출 수가 없었는데 돌아서야 하는 돌아서야 하는 건너 익숙해지는 내 모습이 기다림을 익숙해. 나만 끝났지? 끝났는데 계속해. 끝났는데 계속해. 이미 나는 아 파티가 열렸지. 언제 끝나? 늪에 빠진 거야. 그대를 위해 준비한 꽃은 어느새 시들고 이별까지 뭐 아무도 모른 채 꿈만 거야. 또 다시 상상 속으로 그댈 초대하는 거야. 거야 뭐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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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구의 그 아 한 분 선행학습 창법하고 다시 내실 다지기 창법 한 번 더 선행학습 후 내실 다지기 그 입시 준비 창법 누굽니까? 저요. 아 예. 언제쯤 깨달으셨어요? 그 아 그렇군. 아니 다 불렀는데 사과목님이 저보고 복희짱 뭐지 저기 가사 다 끝남하고 물어보길래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불렀는데요. 아 그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제 세 번째 들으니까 좀 알겠어요. 그 가사를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가사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안 부르세요 지금 보니까. 아유. 설계도대로 하셔야죠. 누가 그랬지? 모르겠어요.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이름 불렀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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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리법대로 지금 요리를 안 하시고 막 큰 예, 한 큰술 넣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냥 막 넣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 욕심 많네요. 예, 파 없다고 막 그냥 대충 인삼 대체로 막 넣고 막 이러시는 분. 아이고. 아니야 나는 가사대로 불렀어. 저도 가사대로 불렀는데. 가사대로 띄워놓고 했는데. 전부 다 부르고 나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게 너무 짧다. 김전일 창법. 범인이 없어. 네. 범인이 사라졌어. 찾아야 돼 범인을.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 이게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늘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저도 지금 민폐 끼친 것 같아가지고 네, 최대한 이거 봉인을 해서 원석 그 자체를 좀 남겨놔서 실제 무대에서 좀 공개하는 게 어떤가. 오 좋다.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최고였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저 세 분을 보고 아 나는 범부였구나 겸손해지고 에? 네, 겸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방에서 좀 체벌 형식으로 좀 많이 불렀는데 어휴. 시청자들에게 주는 체벌이었는데 이게 세 분을 만나고 나서 아 나는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범부였구나. 아 저희가 그래도 잘 부르지 않았나요? 저희 자신감 맞아요. 넘쳤는데. 맞아요. 저희 맞습니까? 진짜 자신감 잘 불러서 지금. 아 예, 예. 잘 부르시고 그 개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아, 개성. 저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 아, 자부했는데. 아니, 네. 칭찬을 못 알아듣네. 아, 칭찬 맞죠? 예. 아, 제가 지금 살짝 뭐지 칭찬. 제가 어렵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 아, 그렇구나. 잘했다. 이 정도면. 근데 왜 노래는 왜 어렵게 부르세요? 아 노래는 어려운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다 부르고 나왔는데 예 노래 가사가 너무 일찍 끝나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네 맞아요 노래가 어려운 거죠 예 노래가 어려운 거지 노래가 어렵네요 사람은 쉬워요 그죠 맞죠 갑자기 막 그 노래 세 곡 들으니까 네. 차분해지고 별로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좀 그런 상태가 되네 좀 아무런 어때 상태가 되네 뭐 욕망도 없어지고 어떤 것도 없어지는 그냥 뭐지? 삶의 희망을 얻는 노래라고 들었는데 맞아 예. 가사 엄청 좋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 충만감 때문에 아
아, 걔가 뭔가 막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없어졌구나. 극찬인데요. 와. 그냥 아무렴 어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렴 어때. 좋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오늘 뭐 그거 여기 대회 한다고 해서 이거 만들고 계신 거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아하. 아, 뒷문도 있네. 아 이제 여기서 그 스포일. 아 게임이구나. 보면 안 되잖아요. 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냥. 이... 아 근데 제목을 봐버렸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만들려면 좀 시간 걸리겠는데? 그런가. 아니요 그냥 뭐. 아 첫 번째 게임. 아 이렇게. 첫 번째 게임하고 들어가고 두 번째 게임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디오스 크루의 책? 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나 봐요, 이게. 게임 한 9 종목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왕초님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하는 대나무 검 대나무 밭에서 이제 나무검 싸움이 또. 아,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폐부에 그 상처가 욱신욱신 반응을 하네요. 저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검 결투가 또 있는데. 예, 그 사가트가 류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직 제 상처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거든요. 예. 상처. 아이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그렇죠. 아 외나무 나래에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운이 좋은 거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예. 아 예. 하, 이게 나무검 제가 연습 좀 따로 많이 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뭐 아 종목을 얘기해 드릴까요? 아 예. 예. 첫 번째 저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참참참. 아 참참참.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 퀴즈인데 가요인데 80년대 90년대 00년대까지 퀴즈를 할 겁니다. 아 맞추는 거예요. 네 80, 90. 바로 오자마자 일하시는. 아 오케이.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맞추기 퀴즈는. 한 명이 나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 팀원분들이 맞추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네 번째는 달걀깨기인데요. 예. 오, 무슨 말이야? 이거를 한번 던져 보시겠어요? 달걀을. 달걀을 우클릭하면은 닭이 랜덤으로 나와요. 아 닭이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홈팀 청팀 중에 닭이 많이 나온 팀이 우승. 그런. 아. 왔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어? 아, 아홉 개만에 나오네. 이러면 빨리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네 마리가 동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를 깠는데 네 쌍둥이. 그렇게도 나와요. 얘 씨앗 주면 따라오지 않나? 어, 맞아요. 들고 있으면 안 오나? 그 씨앗은 안 먹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미물 주제? 그 씨앗은 안 좋아해요. 그럼 뭐 좋아해요? 밀씨앗. 개 까다롭네. 이거 씨앗 하나 드릴까요? 씨앗 하나. 어? 밀씨앗. 안돼 저 버르장 저. 그거 들고 계시면 제가 쳐다보고 따라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안 가까이 가셔야 돼. 가까이 가셔야 돼. 좀 가까이 가셔야 돼. 아 온다. 쳐먹어. 야. 쳐먹어. 이 새끼야. 있겠는데요? 아니 이 새끼야. 여기 있어 여기 애 놀랐다. 내가 오래 갔네 여기 있는데. 너 이거 먹을 거야? 이거는 어 미친놈! 이거 봐! 꺼져! 와 미친놈 봐 개리는 거 봐 밀씨앗인데? 가지씨앗인데? 바로 고개 돌리는 거 봐 알았어 밀 가지 밀 쳐다본다. 가지.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 저거 이렇게 맞춰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살하세요. 예, 도살해서 그 바싹 구워가지고 그 네. 우리 그 흉물 아파트 거기에다가 그 상자에 넣어놓으세요. 업쉣. 아 이럴 수가. 어 아무튼 그러고 마지막은 네. 구라 아 눈싸움 대결도 있고요. 아 눈싸움 대결. 네. 노래퀴즈 드라마 OST 그것도 맞추기 있고 마무리할 아. 전에 그 마지막에는 마크 타이쿤 할 겁니다. 아 마크 타이쿤 뭐지? 마크 타이쿤은 그 상자 안에 여러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줄 건데 이제 MC 분이 곡괭이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아~ 그 조합대로 책을 안 열고 본인 예. 머리로 지식으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저 같은 사람 너무 불리하네요. 아 그 근데 이게 딱히 줄 쓸 거예요 여덟 명이서 예. 창민님한테. 어, 자 석재 절단기 주세요 이랬는데 모르잖아요. 예. 패스 이러고 뒤로 가면 빨리 가면 돼. 스피드. 아 스피드. 시간 안에 많이 만들기. 아 많이 만들기. 근데 이제 형님들 난이도 해갖고 막 엄청 어려운 거는 안 할 거라서. 저는 이제 뭐 마크에서는 사람으로 치면은 예. 제 손으로 그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남이 다 씻겨줬고 다 옷도 갈아입혀줬고 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곡괭이는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아 곡괭이 뭐 나무 이제 보여드릴까요 하나? 예. 자 따라오세요. 곡괭이 정도는 쉽죠. 자, 저 벚나무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네 곡괭이 가볍게 할까요 여기서? 뭐 문제 한번 내주세요. 가볍게. 어 그럴까요? 연습. 아니 이쪽으로 그 창고로 가시죠. 네. 창고에 재료가 많으니까 원하시는 거 꺼내서 하는 느낌. 네. 어때요? 좋아요. 저 근데 그 아무튼 채팅창에 네. 나오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몽어스 어때요, 승빠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몽어스? 어 어몽어스 좋아하시나요? 어몽어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에요. 아, 왜요? 1. 배그 네. 2. 어몽어스 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있나요? 개 못해서 두 개 다 개 못해서 아 저도 배그 진짜 못해요. 나만 재미없음. 이상하게 GTA는 총 쏘기가 쉬운데 배그는 너무 어려워요. 어? 아 어디지? 이쪽입니다. 아 이쪽 아, 요 아래로 와, 허밍으로 완전 압도하시는데요? 와 소감 뭐 멈춘 듯하고 와 그 와 이거 둘리 아기동 공룡 둘리에서 그 가시고기 같은 네 에바 그쵸 그쵸 네. 네 갈비뼈로 그 싸워주세요. 네. 어. 와.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도끼 만들어주세요. 나무 도끼 아 돌도끼 만들어주세요. 아 돌도끼 자 그러면은 네. 뭐 너무 쉽죠. 돌 조약돌 꺼내고요. 조약돌 네. 아 조약돌 이미 있네. 조약돌 꺼내고 나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나무를 여기 막대 여기 있습니다. 아, 나무 막대기가 있네 이미. 막대기가 있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아, 막대기 심지어 있잖아 나 또. 그런데 네. 바로 그냥 바로 따다닥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놓기 불가능. 자 보세요. 예. 쓱. 곡괭이. 쓱. 오케이. 아, 못 보는구나 내 걸. 아, 도끼 만들어 달라 했는. 도끼 왕초 도끼요. 따 자 보세요. 네. 따 돌 돌 예. 도끼. 예 돌 도끼. 자 보자. 자, 간다. 자 이제 책을 저거 눌러서 네. 저걸 없애야 돼요.
이걸요? 아 없애. 책 예. 버튼. 네. 컨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자 보자. 자. 아 됐다. 끝. 어 실패하신 거 같은. 아 네? 네? 왜요 왜요? 이게 아니 이게 그게 막대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순서도 있어요?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다시. 아 난 빼는 것만 안 되는 줄 알았어. 빼는 것만. 자 아... 그러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을 드릴게요. 예. 금. 자. 네. 금 투구 만들어 주세요. 금 투구. 금 투구. 자. 자. 정확하게 그어야 돼요. 이거 볼펜으로 그, 예. 긋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연필로 긋는 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쓱. 미친 거 아니야? 어, 만드셨나? 한복 그리기로 끝났지 뭐. 와,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네. 상의, 금 상의 만들어 주세요. 상의. 네. 상의. 어, 좀 어렵다. 아 죄송 죄송 죄송. 네. 어 다시 다시 다시. 지금 몇 명인데? 뭐라고요? 뭐였죠? 상의입니다 상의. 아 상의 상의. 어 갑자기 쇼핑 콘텐츠를 구독을 하게 됐어. 오 이거 재밌겠다. 어. 어디 보자. 상의. 네. 힌트. 힌트 몇 개가 필요해요? 몇 개? 몇 개? 아, 몇 개가 필요하냐? 네. 8개 필요합니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뭐야? 완벽하니까. 잠깐만. 하나 빼고 다 했잖아. 뭐야? 아,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와, 깨달았다. 그치. 이거밖에 없지. 이거랑 아래 뚫린 거, 옆에 뚫린 거 이거밖에 없지. 가운데 뚫린 거. 요거. 와! 미쳤다 미쳤다. 약간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드는 건데. 그렇죠. 좀 어려운 거 없어요? 막 뭐 뭐 어려운 거요? 좀 쉽고 뭐 뭐 네. 예를 들어 자, 폭죽 뭐 이런 거. 오케이. 어? 폭죽이요? 너무 쉬운데? 자 그러면은 자 종이 만들어 주세요. 종이. 종이. 네. 여기 있네.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설탕으로 흙이랑 흙이랑 어, 오. 오, 대박. 어? 대박인데. 이건 반죽으로?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아, 자리가 없어. 가죽으로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가죽하고 네. 깃털이었나? 이걸 쓰니까 책이 됐 어? 책이 됐던 것 같거든요. 깃털 왜? 먹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거 먹물 왜? 왜? 아 뭐였지? 깃털, 가죽, 먹물이 아닌가 보다. 나 알겠다. 종이. 알겠다. 아 아니네. 깨달았다. 종이? 네. 나무에서 할 텐데 나무. 지훈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쵸, 나무로 종이를 만들죠. 나무에서? 네,
원목에서 일단. 와, 그쵸 그쵸. 원초적으로. 원목에서 원목을 네. 넣어서 판자로 만들고. 어, 그. 그래서 판자를 애기 판자로 만들고 아니다. 애기 판자로. 예. 판자, 어, 애기 판자로 만들고 이 애기 판자를 더 얇게 못 하나? 또 펄럭거리게 해야 되는데. 펄럭거리게? 어, 더 얇게 슬라이스로 안 되나? 어떻게 더 얇게 하지? 이렇게인가? 어, 이게 더 얇게 안 쏠리나?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아, 여기다가. 정답은? 정답은?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삼국지 시대에서는. 아, 옛날에 네. 여기다가 제갈량 그 업무 책상 보면 이런 거 잔뜩 쌓여 있음. 아, 이거 난이도가 좀 어려웠나요? 종이 만들기? 종이는 조금 어렵네. 아, 그 재료 선택은 처음에 정말 정확했습니다. 여기 사탕수수를 고르는 것까지는 정말 정확하셨는데 재료만 알려드리고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아, 자 해볼게요. 사탕수수로. 어? 어, 예, 역시 뭐 있으십니다. 아, 자리가 점점 없네. 어, 여기 상자에 필요 없는 거 넣으세요. 여기 이쪽 뒤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예. 네, 알았어. 넣으세요. 아, 사탕수수를 더 네. 많이 가져와야겠다. 더 많이. 세줄 깔아. 어, 세줄 깔아. 크으, 미친 거 아니야? 성공하셨나요? 와, 성공! 미친 거 같은데? 와, 레전드. 와, 이거 난이도 좀 어려웠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쥐가 날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아. 네. 나이도 유리도 있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당일날? 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딱 자신 없는 것들은 빨리 패스 해가지고. 근데 뭐 초보도 있죠? 어, 초보 있죠. 우원박 종이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원망님도 폭주 작년까진 몰랐어요. 1월 달에 아셨을걸요? 아, 그래요? 근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또. 아, 근데 알아요? 폭주 만든 법 알아요, 원박? 제가 알려드렸죠. 어. 아, 어, 그 알려준다고 해서 뭐 다 알면은 뭐 전 영어 마스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 기억 못 할 거예요. 아우. 거의 이제 제가 배우님을 막 그 템을 지원해주는 식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크를 알려드려가지고 네. 아, 하나하나 네. 기본기부터? 네, 하나하나. 네. 아, 기억 못할 거야. 기억 못할 거야. 그거 기억하면 배우도 아니야. 아, 왜냐면 대본 외울 게 잔뜩 있는데 그걸 그 내 용적이 있다고? 아니지. 대본으로 덮어야지.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예. 카톡이 왔어요. 5시에 예. 마크 콘텐츠 하나 생각났다고. 예, 예. 사업 있는데 자기 사업 좀 하라고. 누구? 당근이요? 아니 배우님. 아, 우원박? 예.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셨냐? 그러니까 지금 예.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 일어나자마자 마크 사업 아이템 생각나서 카톡 하는 거 이거 맞냐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예. 배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쥐야, 쥐. 발톱 먹은 쥐. 마크가 너무 재밌나 봐요. 예. 우원박 그 본체가 위험해요.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쥐가 활동하고 있어. 쥐가. 작품에 집중해. 안 되겠어. 아무튼 저는 오늘 또 마크를 네. 또 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의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이제 한번 가보러 가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 진짜 잠깐 뵀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예. 그 아무튼 그거 끝나면은 네. 그 시간 되면 한번 오겠습니다. 어,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 진행하시고요. 예.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 예. 아우. 오케이 또 봬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뭐 어디서 소리가? 굿바이. 야, 근데 막 오늘 와서 이거 받고 미쳤는데? 이래도 돼? 뭐야 이거? 왜 있지? 돌이랑 흙 좀 버려요? 아, 이거 넣어놔야겠다. 여기 왕초 여기 막노 상자 있습니다. 아,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어, 막노 상자에 좋은 거 많은데요? 어,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활도 있는데요? 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돼요. 너무 막노 상자인데? 아, 여기서 쇼핑을 의료하면서 쇼핑. 좋은 거 많은데 이거? 아, 나 괜히 샀다 그 가구점에서. 좋은 거 많네. 젠장. 돈 아까워. 씨. 아, 이거 소형일 거. 발광형 열매 소형일 거. 이끼불러. 빈차납. 오케이. 넣고. 아, 레드스톤 가루 내가 아까 뭐 소영이가 그때 파괴했던 게 이건가 보다. 넣고. 오 맞아요. 그 고장 났던 거 같던데. 예, 소영이가 뭐 건드려가지고. 네. 아, 찬이님한테 말해 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 뭐지? 어, 여기도 막나오 상자? 워든 몸. 오케이.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 들어가십시오. 네. 예.